우리 돈 많이 벌자. 3480님이 우와 웃긴 예성 오빠인 줄만 알았더니 진짜 예술 성대네요. 예술 성대 계속 미세요. 박지원 씨도 진짜 예술 성대다. 네네네. 어 그리고 최달 MC 제 눈도 귀도 마음도 오늘이 제일 호강하네요. 아따 녹는다 녹아. 아 우리 네. 5471님은 오빠들 기다려요. 제가 지금 만나러 가요. 시험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예. 최민 씨, 아 나 시험 포기할래요. 내일 어려운 과목만 모았는데 그냥 오빠들의 달달한 목소리에 빠져버렵니다. 아 우리 김성아 씨는 심장이 타들어 갈 것 같다고 하셨네요. 예, 마지막으로 김경미 씨가 역시 오빠들 라이브는 제 심장을 녹이네요. 오늘은 모자 브라더스의 명품 라이브라 칭하겠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네 명 다 네. 모자를 쓰고 왔네요. 어 스케줄이 없으면 모자를 씁니다. 네. 우리 5471님께서 딱 스케줄이 없으신 두 분이네요 하셨네요. 아, 네네. 멤버들이 지금 절반이 지금 홍콩 가 있어서 네네네. 전국 오실렸네요. 네. 자 지금 만나러 가요를 들었는데 우리가 연예인이라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얼굴과 이름이 알려지니까 예. 주변 사람들이 내가 뭘 하는지 내 소식을 항상 알고 있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두 분도 연락이 끊겼다가 슈퍼주니어 활동하면서 TV 나오는 거 보고 다시 연락된 사람이 있나요? 다시 연락된 사람 학교 그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친구들이 예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남자가 여자인가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죠. 아~ 근데 제가 남고를 다녀서 남자가 더 많았어요. 예성 씨도 혹시 없나요? 저 같은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요. 네. 네, 제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나요? 아, 안 받았군요. 그럼 그 반대로 예전엔 친했는데 내가 좀 유명세를 타고 나니까 좀 멀어졌다. 그런 사람 있죠? 사실 유명세를 타서 멀어진 것보다는 제가 좀 스케줄이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락을 잘 못하게 됐었어요. 네네.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소홀하게 되다 보니까 연락이 저절로 끊기고 그런 경우는 있어서 네. 좀 마음이 좀 아팠죠. 성민 씨 그런데 말이죠. 우리 3210님께서 예, 성민 예. 오빠 유인화 선생님 아시나요? 하셨어요. 유인화 선생님? 유인화 예. 선생님. 예. 알죠.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죠. 3210 제자분이시래요. 아 그래요? 예. 아, 선생님 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 못 찾아뵀는데 예. 예 안부 좀 전해주세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또 한번 추억을 더듬어 보면 어떨까요? 요즘은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변했을까? 가끔 가다 그리워지는 친구나 선생님, 이웃에 대한 사연 여러분도 문자 콩으로 보내주세요. 뭐 돈 떼먹고 도망간 나쁜 사람에 대한 사연도 물론 환영합니다. 네. 자, 50원 유료 문자 #8910번과 콩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추억이 듬뿍 담긴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예. 예성 씨, 네. 혹시 지금 만나러 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 지금 만나러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다. 누구죠? 저를 집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네네네. 우리 땅꼬마. 땅꼬마. 땅꼬마 뭐죠? 땅꼬마.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 거북이죠. 육지 거북이. 몸이 좀 안 좋아요. 요새 안 좋나요? 예. 몸이 좀 안 좋아서 네. 요즘에 자꾸 소리 내요? 예. 울어요. 정말로요? 예, 울어요. 요새 한 번도 못 들어왔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이 거북이를 거북이가 아프니까 네. 난 동물병원 데려가면 다 고칠 줄 알았거든요. 네. 갔는데 여기는 강아지랑 고양이만 고친다고. 네.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육지 거북이는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전기장판 틀어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놓긴 했거든요. 따뜻하게 있으라고. 예. 배 좀 따뜻하게 지지라고. 제가 보기엔 거북이 그 육지 거북이님이 네. 네. 디스크네. 디스크네 있어요? 허리 디스크. 어디까지? 이지 씨도 그런 소리네요. 이렇게 허리 아플 때. 네. 그리고 안지현 씨가 성민 오빠 절친 노트 이후에 강현 오빠랑 가까워지셨나요? 원래 가까웠어요. 근데 누구나 다 카메라 딱 이렇게 열몇 대가 딱 있고 네네. 거기 둘이만 딱 놓고 대본도 안 주고 그냥 있으면은. 네. 좀 어색해져요, 누구나 다. 은혁 씨도 경험했잖아요. 그럼요. 그쵸? 어색해요. 굉장히 할 말도 없어지고, 네네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되게 깜깜해져요. 깜깜해지죠? 예. 보는 사람은 재밌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을 속인다는 게, 네네네. 그렇게 재밌는지 이제 알았어요. 나쁜 사람. 이특 씨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잘 속여요, 사람. 예. 미안해요. 네네네. 근데 우리 603호님은 예성 씨, 네. 유재석 씨한테 인정받았잖아요. 기분 어때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인정을 받았다고요? 재밌었다라고.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빵빵 터뜨리고. 프로그램에서요? 네. 그냥 저는 제 모습 그대로 보여준 것 뿐인데 예,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 되게 신선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예, 저는 그냥 제 모습 제 원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그렇습니다. 네. 진짜 항상 그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방송 보시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뭐 아유 좀 그러지 말아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나요 혹시?
아, 뭐 제가 못할 얘기 한 것도 아니었고, 네, 제가 못할 짓도 한 건 아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보기 좋다, 네. 재밌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네. 네, 무엇보다 저의 원래 모습을 또 많은 분들이 알게 돼서 네. 네,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아, 솔직히 무엇보다도 네네. 멤버들이 가장 기분이 좋아요. 아, 그 멤버들이. 예, 네. 예성 씨 입이 텄어. 아, 3년 만에 입이 텄어. 3년 만에 텄나요? 예. 드디어. 저는 13명 모두가 다 텄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 뜨고 있어요. 살이 트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네네. 노래 한 곡 들을 텐데 예성 씨의 즉석 라이브를 하면서요. 그렇습니다. 아, 예성 씨 라이브 하세요? 네네네. 아, 아까 차에서 졸고 와가지고 네. 목이 한장 풀려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네. 라이브 속으로 자리를 해주시고요. 여기 네네네. 보니까 달팽이 패닉의 달팽이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야, 거북이가 없어져 달팽이. 아, 네. 아 거북이가 우리 딱 거북이는 거 비싼 걸로. 네. 육지 거북이 들으면서 살짝 섭섭할 수도 그러게요. 있는데. 네.